그냥 공을 눌러치기만 하면 그냥 가볍게 쳤죠. 진짜 가볍죠. 근데 이 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 셋. 그렇죠. 아, 이렇게 나이스. 네. 와, 바이러스. 여기서 백스윙이 갔다가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아버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공을 굉장히 많이 퍼올리세요. 얘네들은요 이런 느낌으로만 치시면 돼요. 조금 더 밑으로 끌어서 이 상태에서 끝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체중 이동이 조금 필요하세요. 체중 이동이 조금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얘가 요 앞으로 요 정도까지 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드라이버하고 우드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올라가셨다가 살짝 체중 이동이 들어가야지 원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대로 걸어 올리는 거죠. 체중 이동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앞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느낌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바로 올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아이언은 네.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네, 또... 그냥 그대로. 어드레스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끝.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갔으면 손이 여기 있고 헤드는 저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손이 오면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하체는 힘을 준다가 아니라 안 쓴다의 느낌이에요.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 되게 전체적으로 공을 퍼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티 뒤쪽에다가 공을 놨어요. 한 뼘 정도? 이 공을 치고 나서 이 티를 딱 소리나게 같이 밀고 나가세요. 티까지 때려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앞뒤봇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만큼 친 게 130이에요. 아이언은 정교해야 되는 체잖아요. 체의 특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백스윙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대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약간 얘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네, 그래야지 앞으로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쳐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체가 약간은 밀리는 느낌도 상관이 없어요. 상체가 따라 나가지만 않다면. 자, 팔로우 뽑아 보시겠어요? 치고 팔로우. 그랬을 때 이 느낌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들어가되 상체는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안아주면서 피니쉬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 만만치 않네. 네. 눌러요. 눌러요. 이런 느낌으로. 퍼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눌러주는 느낌으로 맞거든요. 그냥 공을 눌러치기만 하면 그냥 가볍게 쳤죠. 진짜 가볍죠. 근데 이 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프로들이 제일 많이 치는 자세가 언듈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느낌 아니면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 아니면 이 정도 느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언듈레이션 강한 상태에서 칠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크로 치는 체이다 보니까 네. 피니쉬를 잡게끔 하는데 이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언은 무조건 컨택 위주로 완전히 눌러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렇게 맞고요.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가야 돼요. 핸드 포워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얘가 끌리면서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빠르게. 네, 지금 공 떨어진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대로 쳐보실게요. 다리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백. 빠르게. 네, 지금 이번엔 여기 떨어졌거든요. 한번 다시 쳐볼게요. 그대로. 네, 하나, 둘. 공이 맞는 위치가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빈 스윙의 중요성도 필요한 거예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백 빠르게. 자, 지금 여기에 잘 떨어졌어요. 그대로 하나 둘 빠르게. 지금은 여기에 떨어졌어요. 자, 하나 둘 셋.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빈 스윙 때 내가 손목이 언제 풀리는지 타이밍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공이 여기 있어요. 빈스윙
셋,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둘, 셋. 제가 밀어버렸어요, 사장님. 아니, 어때요? 이펙트 가면 지금 좋으시죠? 아, 예. 네, 너무 제자리에서 치세요. 셋,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하체 모양이 되게 좋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아까보다 그래도 맞는 느낌은 훨씬 좋아지죠.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죠. 나이스. 네. 와, 방향 자식들. 세게 친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게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느낌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금. 둘, 셋. 둘, 셋. 네, 이런 느낌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